자, 안녕하세요. 투데이스 기어 강창용 그리고 임정우 씨입니다. 오늘은 인트로를 놓고 한번 BG를 부드럽게 깔아보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오랜만에 또 팬더의 고가 라인 빈티지 시리즈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보면요. 아, BGM이 짧네요. 네. 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아, 이 좋은 기타를 드디어. 네, 오랜만이네. 예. 예. 입맛에 딱이죠. 그렇죠. 너무 딱입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 설명이 쭉 적혀 있는데 뭐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재밌는 말도 써 있고 팬더보다 더 팬더 같은, 팬더보다 팬더다운, 텔레보다 텔레 같은. 예. 누가 와서 임정호보다 임정호다운 뭐 이렇게 하면 이상하죠. 네. 여튼 재밌는 광고 문구도 있고. 네. 홈페이지를 가면 물론 네. 베이스 쪽 라인은 잘 보니까 그건 알겠는데 팬더의 그 기타 쪽 라인이 더 복잡해요. 모델 이름들이. 저도 홈페이지 안 들어간 지 너무 오래됐는데. 그래서 아, 점점 더 뭐가 많이 생기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항상 뭐 팬더가 이제 뭐 부동 1등이니까 모델 개발 안 하고 옛날 거 울고먹는 걸 알고 있지만 이래요. 뭐 어느 날 리이슈. 아, 그러면 다시 이슈를 리했다는 거니까 뭐 옛날 거 했나 보다. 네. 빈티지. 또 어느 날 타임머신. 타임머신 시리즈가 또 있고. 커스텀에 네. 가면 또 동일한 뭐 어떤 그런 또 있어요. 또. 네. 뭐 렐릭 아, 렐릭 시리즈가 또 있고. 네, 렐릭 시리즈가 네. 있고. 네. 너무 복잡해요. 그거 한번 이게 정돈하면서 가죠. 이 네. 설명하면서. 네. 이게 이름이 빈 아메리칸 뉴 아메리칸 빈티지 시리즈잖아요. 아. 그러면 그전 거에서 뭐가 변했고 빈티지 라인은 어떤 거다라고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다시 이제 써 있는 그 문구들 그대로 읽어 드리면 통과 톤과 공명성의 향상을 위한 새로운 락커핀시 프로세스. 야, 락커핀시 전과 동일한데 프로세스를 새로 바꿨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 모든 걸 여기로 설명되네. 예. 올 뉴 빈티지라고 써 있는데 이건 마치 요즘에 싱글 앨범이라는 얘기 많이 하시죠, 여러분들. 네. 예. 싱글이 앨범 단위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사진 한 장 갖고 앨범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렇죠. 사진 한 장 갖고 앨범이라고 안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 그 사실 싱글 앨범이라고 하면 외국 사람은 못 알아듣습니다. 아, 싱글이죠. 예, 싱글이라고 하셔야죠. 근데 마치 그것과 동일한 느낌을 받았어요. 올 뉴 빈티지. 예. 올 뉴 빈티지. 예. 새로운 빈티지. 네. 참. 오래됐다. 하지만 새 거다. 네. 네, 아무튼 김사격 생각나는데요. 네. 술을 마셨다. 하지만 음주운전하지 않았다. 병원이 생각나는데. 네, 그래서 이번에 뭐 새로운 모델 연도가 여기 적혀 있는 대로 보니까 텔레캐스터는 오. 예. 5위 텔레는 예, 기존에 워낙 인기가 많아서 못 뺐나 봅니다. 5위, 58, 56. 예, 텔레캐스터가 이제 나오고요. 스트라토캐스터는 56. 59, 5, 65, 예, 6위가 빠졌네요. 6위가 상당히 인기 모델이었는데, 뭐 재규어는 예, 역시 예, 수요가 없으니까 재규어는 65 하나밖에 없고, 예, 재즈마스터도 예, 65란 뜻이겠죠? 예, 예. 얘네들은 재즈마스터와 재규어는 워낙 수요가 없으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그 기존에 나왔던 빈티지 리슈 악기들을 예, 리슈된 악기들을 가지고 새롭게 또 예, 울고먹는 어떤 팬더의 저력이 아닌가.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이게 비유를 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너무 많은 남자들이 구애를 하기 때문에 굳이 자기를 치약 안 해도 돼. 아, 또 그런 게 있죠. 그냥 수많은 기타리스트들이 팬들 원하니까 항상 이게 1인자. 네. 1인자들은 도도하죠. 네. 정치적으로 얘기하면 특정 지역에서는 나라가 망해도 그분을 찍을 테니까. 아, 네. 그렇죠. 이런 느낌이죠. 네. 네. 사실 그분들도 베이스랑 기타를 사주고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네. 저도 뭐 이렇게 네. 선호하진 않습니다만. 네. 여튼. 이 팬더에 대한 구애가 하도 높기 때문에 팬더는 사실 새로운 파츠나 이런 걸 잘 개발 안 할 편이죠. 하긴 하는데 뭐 개발 사실 뭐 달라진 게 있나요 파츠가? 예. 뭐 없죠. 근데 예. 뭐 하긴 할 거예요. 예. 뭐 베이스 같은 경우에 브릿지도 조금 바뀌고 그래요. 브릿지도 좀 옛날에 그냥 이렇게 우리 불만을 가졌던 스파이럴 브릿지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그거 빼고 뭐 다른 브릿지 쓰고. 근데 스파이럴 브릿지로 계속 또 나오는 모델이 있으니까 그거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전히 네. 나오는 건데 네. 뭐 조금씩 바꾸긴 하는데 그렇다고 이제 얘도 도전하는 자들 있잖아요. 뭐 아이바네즈들 비롯해서 뭐 써 이런 회사들이 막 새로운 기술을 갖고 막 PRS 이런 애들이 하는 거랑은 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한쪽을 사랑해주다 보니까 팬더는 그냥 옛날 것만 팔아도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혁신적인 것 같지만 혁신을 하나도 안 하죠. 근데 뭐 나름 이제 모델들 중에 최근에 얼마 전에 예, 저희가 리뷰했었던 뭐 디럭스 모델에 예, S1 스위치를 넣어가지고 어떤 그 정도죠. 예, 예. 예, 그 정도죠. 예. 사실은 뭐 미디 픽업도 박힌 모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국내에 수입 안 되는 모델도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그래도 사람들이 외국이라도 그런 거에 대한 예, 별로 예, 수요가 그러니까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 그 움직임이 있긴 있는데 아이바네즈나 이런 아까 말했던 아, 그렇죠. 그런 거에 비하면 막 아이바네즈는 우리가 막 새로 트레몰로 브릿지 만들었어 이러고 정말 꽝 하고 막 제로 트레몰로 브릿지 예, 막 하고 뭐
야 이번에 우리가 뭘 했어 이러면서 막 빡 하고 심지어 기순도 삽질을 했지만 네. 야 우리가 이번에 튜닝 머신 달았어 빡 이러고 있는데 아, 눈에 보이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러네요.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얘네들은 오히려 되게 보수적이고 잘 안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 아까 말했지만 부동의 1등 오히려 안 바꾸면 잘 팔린다기 때문에 오히려 그 워낙 시장이 구축돼 있는 올드 시장도 잘 구축돼 있어서 또 오리지널 올드를 구입하면 또 그런 희열을 느끼는 그렇죠. 분들도 많기 때문에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좋아하는 팬더기 때문에 네, 그런 네. 거기 때문에 여전히 그거에 대한 대리 만족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렇게 이런 빈티지 모델이 나오면 그렇죠. 여전히 네. 잘 팔리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예, 재밌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였고요. 이제 스펙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네요. 네. 네, 모델 네임은 아메리칸 빈티지 5E 텔레캐스터고요. 네, 그다음에 컬러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아주 클래식컬한 컬러죠. 버터스카치 블론드. 예. 네. 뭐 가장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거예요. 예. 네. 아무래도 이제 핀씨가 락하다 보니까 예, 결이 조금씩 애쉬 바디 이제 결이 조금씩 보이네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니트를 입어가지고 제 니트에 어떤 예, 안 좋은 것들이 지금 달라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저희 집에 걸지는 않을 거고요. 이런 걸로 저희 집에 걸면 억울하겠죠. 자, 예. 이게 돈이 안 돼 분야인데. 그럼 우리가 지난부터 네. 제가 꼭 집착하고 있던 그겁니다. 네. 스케일랭스 25.5네요. 네, 스케일랭스 25.5네요. 어? 전에 얘기할 때 이러셨잖아요. 24플랫이라서 긴 거라고. 25.5가. 죄송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과를 막 하게 되네. 그러니까 분야에게 스케일랭스랑 그 플랫을 나누는 거랑은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예. 예. 몇 등분 하느냐 하니까 사실은. 아, 근데 24플랫 기타들 왜 이렇게 길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냥 딱 예. 그게 24플랫을 예. 하기 위해서 바디를 이쪽으로 더 파내니까 아. 상대적으로 렉이 더 길어 보이고 좀 그런 게 있겠죠. 아, 그렇죠. 시각적으로는 그렇겠네요. 시각적으로 그렇죠. 예. 왜냐면 예. 예. 더 길다니까 이렇게 좀 더 길 테니까 렉이. 그래서 톤적인 변화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프론트 픽업이 뒤로 밀리니까 아무래도 저음적인 부분에서 아쉬운 면도 네, 있고 저 싫어요. 그런 게 있었죠. 네. 24플랫을 하면서 베이스도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다음에 렉을 체결하는 부분이 더 뒤로 밀리게 되는데 렉을 체결하는 점이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하이가 말리고 약간 어두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맞아요. 네.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24플랫이라고 꼭 하이 그 좋은 건 아니죠. 선호도에 따라서 네. 양보해야 되는 면도 있는 거예요. 플랫 수를. 네. 렉 쉐입인 U자 쉐입입니다. 예. 레디우스가 7.25로 약간 예, 곡률이 있는 예, 빈티지 스타일인데요. 프렛도 빈티지 프렛이라 굉장히 낮고 예, 거기다가 렉도 잡아보니 야구방맹입니다. 그래서 손잡으신 분들은 굉장히 AT는 날릴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은 그런 기타로 사료됩니다. 에이션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그런 렉 쉐입을 갖고 있네요. 예. 잡았을 때 확 들어오는 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예, 또 선호한 넥이죠. 아, 이건 그리고 넥 플레이트가 타이트하게 딱 전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 디자인상 대칭이 딱 맞아떨어진 이 느낌. 아, 이게 돈이 얼만데요. 아, 그럼요. 예. 이게 이래야 돼요. 예. 근데 이거 또 이거 항상 팬더 보면 이게 리사이클 안 된다고 적어 놓는 요거 있잖아요. 예. 왜 리사이클 안 된다고 이걸 붙이는지 이거 재밌더라고요. 네. 예. 그렇죠. 뭐 이거 갖고 땔감으로 쓰겠습니까? 가격이 얼마인데? 아 이게 예. 요거 플레이 요것만 리사이클 안 된다는 거 아닐까요? 그런가요? 예. 근데 금속은 충분히 리사이클이 될 텐데. 네, 그러게요. 맞아요. 항상 저기 재활용 안 된다고 이렇게. 예를 들어 스트라토캐스터 가면 이게 여기 가서 붙어 있잖아요. 아 맞아요. 예. 예. 뚜껑이 붙어 있습니다. 예. 예. 커버에 이렇게 많이 붙어 있는데 그리고요 예 이제 원피스 메이플렉이라 예 스컹크 라인 보시죠. 예. 그 다음에 프렛은 예, 21프렛으로 또 빈티지 프렛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또 형성이 좋아하겠네요. 네. 그 다음에 바디는 또 애쉬 예, 바디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고요. 보시다시피 예, 스카치 블루 예, 라카 피니쉬로 형성이 또 되어 있습니다. 네. 픽업은 아메리칸 빈티지 5E 텔레 싱글 코일 픽업과 그 다음에 넥 픽업은 아메리칸 빈티지 예, 5E 텔레 싱글 코일 픽업 예, 동일한 예, 아메리칸 빈티지 5E 텔레 싱글 코일 픽업이 또 장착이 되어 있고요. 예, 3 포지션 블레이드 그 다음에 예, 마스터 볼륨 네, 마스터 톤 이렇게 그건 예. 이제 똑딱이가 아닌 거죠? 예, 똑딱이가 예, 얘네가 설마 똑딱이를 넣겠습니까? 그 다음에 예, 환경보호에 앞장서시는 분들도 많은데 예, 본을 썼습니다. 예, 오리지널 본을 사용을 했고요. 무슨 그 뭐 코끼리 이런 본은 아닐 거예요. 예, 뭐. 어떤 뼈인지는 저희도 뼈든 예. 돼지 뼈든 뭐 예. 단단한 거 썼겠죠. 예, 그냥 예. 스트링 너트가 그냥 뼈라고 돼 있습니다. 네. 긱백이 케이스가 네, 빈티지 트위드 케이스라고 돼 있는데 사실인가요? 네, 트위드 케이스가 들어간답니다. 예, 고가의 상징이 돼버렸죠. 요즘 트위드 케이스 잘 안 나오지 않습니까? 네, 역시
돈 좀 이제 들어간 라인이라는 거죠. 비싼 기타라 그런지 트위드 케이스가 개인적으로 저는 트위드 케이스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 그리고 저는 텔레나 이렇게 펜더 네. 이렇게 기타 볼 때 이게 정말 좋거든요. 잭 이렇게 꼽히는 거. 베이스도 좀 네. 펜더 베이스 보면 이렇게 해주면 좀 좋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저기 걸려 있잖아요. 기타도 저렇게 바깥쪽으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아, 예, 예. 저렇게 다듬으면 언젠가 나사 풀려서 이렇게 헐렁헐렁하게 좀 싶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예. 저는 이게 좋아요. 이게 단단하고 느낌 좋아요. 이런 거. 완성도가 있네요. 예. 완성도가 있는 예. 오이 텔레캐스터인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소리를 좀 들려드릴게요. 네. 제가 이런 악기만 있으면 예, 우리 연주가 길어지니까 예, 디지털 딜레이 보스 디지털 딜레이 정확수 커스텀을 사용하는데요. DD3에서 쇼 딜레이를 걸고서 한번 프론트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예. 역시 깊이가 있네 소리가. 가운데 소리 들려드릴게요. 브릿지 픽업 기타네요. 네, 역시 시연 시간이 길어지고 있어. 빨리 칠게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다음에 오버드라이브 사운드. 좋다. 좋다. 씨, 비싼 게 좋구나. 비싼 게 좋구나. 아, 씨. 에이 자본주의. 씨. 에이 이래야지. 네. 아 그렇잖아요. 지금 저도 지금
이제 요새 밤샘 작업하고 있거든요. 네. 쇼핑몰을 지금 거의 스톱 시켜놓고 매일 밤새 지금 페인트질을 하고 있습니다. 아, 또, 예, 아끼기 위해서. 또 개인적으로 작업 공간을 좀 리뉴얼하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창고 겸 이제 제 자재 창고 이제 들어오는 게 기타만 있는 건 아니고 저도 이제 아시다시피 그루브기어의 모든 제품, 소스오디오의 모든 제품, 또 이렇게 페달보드 또 이제 있어요. 스톰프 블록스 페달보드라고. 그렇게 또 페달보드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전에 이전에 있던 창고 한 10평 정도에다 했는데 천정이 낮아가지고 쌓다 보니까 이거 뭐 이렇게 물건 끌에다가 아 이걸 당했어요. 하다 보니까 이게 아 좀 넓은 데 가야겠다 싶어서 이제는 진열장도 놓고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이렇게 하면 좀 놀러 오셔서 자체 작업다고 그래요. 아 그럼요. 예. 여기 뭐 위층에 회사라서 뭐 상관없을 것 같더라고요. 저 맛있는 것 좀 사주세요. 아, 그 앞에 편의점. 아, 이렇게. 네. 네. 앞에, 네. 앞에 저 그렇게 해자스러운 GS25가 있습니다. 네, 심각하게 고려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놀러 가는 거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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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한번 연주 쭉 해보니까. 아, 일단은 본연의 맛이 참 그래도 썩어도 진칠하고. 예. 하지만 이제 어쩔 수 없죠. 비싼 애들이 더 숙련된 작업자들을 쓰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많이 그 착각하시는 게 나무의 퀄리티에서 그 갈라지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에서도 똑같고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얘기지만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숙련이 돼서 한 3, 4년 돼서 이제 임금이 올라가면 잘려요. 또 그럼 새로운 숙련공이 들어가서 또 배우면서 또 시작해요. 이것에 대한 그 기술에 대한 어빌리티가 충분히 채 쌓이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열악한 처우 때문에 떠납니다. 그러니까 노하우가 쌓이지가 않는 거예요. 일본처럼. 그러다 보니까 항상 기타가 마감이나 이런 쪽에서는 조금 아무리 디테일하더라도 조금 힘든 부분이 생기겠죠. 네. 물론 그런 걸 생각하면 스윙이나 이런 데서 또 오래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가지고 퀄리티가 괜찮아요. 네. 그런 걸 고려했을 때는. 하지만 해외 고가 악기들은 여전히 한 사람이든 뭐든 인생을 걸고 하잖아요. 평생 동안 돈도 잘 벌고 그러니까 뭐랄까 신기술도 잘 적용하고 뭐 고가에 이런 것도 잘 만들어내는데 네. 우리는 좀 이제 악기가 좀 그런 데서 아쉬운 게 있어서 그 팬더 같은 게 못 나오 물론이 있지만 좀 이제 좀 네. 그런 명성을 못 쌓아가고 있지 않나 그런 분들의 좀 처우가 개선됐으면 하는 노동자들의 네. 네. 그렇죠. 저는 여전히 그 포데라 한 대 살 고객보다는 팬더를 살 수 있는 10명의 고객을 환영합니다. 아. 저는 예 뭐 이런 얘기도 좀 곁들여도 네. 상관없겠죠? 그럼요. 안 잘리겠죠? 예. 예, 나라가 망해도도 얘기했는데요. 예, 뭐 아까 뭐 예. 잠깐 제 작업실 네. 얘기한 게 그 제 네. 자본주의 얘기하다가 네. 그 인부를 쓸 돈이 없어서 밤마다 이렇게 페인트 이렇게 하고 막 혼자서 직접 아, 예, 힘들게 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쁘게 네. 잘 나왔어요. 사진 페이스북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네. 로고도 땅바닥에 받고 네. 지금 완성되시면 그 우리 투데이스퀘어 시청자분들한테도 사진 짤 하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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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겨주시고 예, 그리고 뭐, 예. 뭐 프리버드에서 화 하나 보내줄 거라 의심치 않습니다. 네. 네. 우리 정 PD님은 내가 보내진 않는다. 네. 사장님 보내지 내가 보내겠느냐 이런 웃음을 화한보다 네. 먹을 수 있는 걸로 주셔도 좋고요. 네. 뭐, 네. 여튼 뭐 본격적인 연주 한번 듣고 총평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멋진 블루스 연주 네. 잘 듣고 왔습니다. 블루스가 절로 땡기는 네. 아, 톤이 그냥 그러니까요. 미국 랩에 확 나네. 아, 이걸로 그냥 아메리칸 사실은 미국은 아직도 아니 뭐 깐츄리 종주국이고 예. 컨트리풍 팝 스타일 음악들이 뭐 누가 있을까요 요즘에 뭐 테일러 스위프트도 듣고 과거에 뭐, 아니 뭐 예.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얘기 드리면 남쇼를 갔었을 때 빅터 호튼이 옆에 지나가 마커스 밀러가 지나가 아니면 존 페트루치가 지나가 아무도 안 할 걸 봐요. 왜 TV에 슈퍼볼 보고 있어. 근데 나는 모르겠는데 어떤 컨트리 가수가 카보이하고 그 통기타 치면서 통기타에서 무술 노래하는 거예요. 그쪽에서 유명한 컨트리 가수 같아요. 나이도 좀 이렇게 네.
미국 애들은 수염에서 나이를 모르겠다니까. 컨츄리 하는데 자, 막 사람들 둘러싸가지고 막 박수치고 놀고 막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은 컨츄리야. 네. 미국은 컨츄리예요. 네. 정말. 네. 그래미 어워즈 여러분 최근에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만 그래미 어워즈 봐도 컨츄리 음악이 얼마나 미국 음악에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뭐.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미국 음악의 정수라고 하면 블루스와 컨츄리 딱 두 개 축으로 가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락이 아니고. 예. 뭐 락도 변방이더라고 보니까. 예. 거기다. 근데 또 이 컨츄리 기반으로 여러 가지 또 장르들이 있으니까요. 컨츄리하고 예. 블루스 두 개로 지금까지 재즈까지 다 밀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거기서 나오는 시원한 또 이제 굉장히 펀치감 있는 그런 예, 디스 사운드도 텔레캐스터로 많이 연주를 하시니까 예, 그런 음악이 막 치고 싶은 예. 네. 예. 너무 잘 나왔고요. 뭐 그다음에 락커 피니쉬 환경 문제 때문에 많이 생산할 수는 없어요. 어느 한도가 있고 하루에 몇 대 이상 그걸 아마 못할 거예요. 아마 예. 그 제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제작 단가가 올라가겠죠. 어때요? 점수 한번 매겨보도록 하죠. 저는 4.5 드리겠습니다. 저는 5점 드리겠습니다. 아, 만점. 역시 만점. 저도 만점을 드리고 싶었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 뭐냐면 저는 좋은데 손 작으신 분들은 욕합니다 정말. 넥이 이렇게 두꺼워버리면 이 오이텔레의 어떤 전통적인 예, 어떤 넥 두께는 무시무시한 넥 두께가 또 유명한데 오이텔레가 이 넥 두께 때문에 또 그 플레이가 그렇게 플레이어빌리티가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사실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 원래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원래 그런 음악 하라고 만든 거잖아요. 그런 음악 하라고 만들어져 있지만 낮은 플랫과 U자형 쉐입 그다음에 야구방망이 같은 예, 몽둥이 같은 이런 넥은 예, 플레이 컨디션에 좀 저해가 되는 부분이 아닌가 손 작으신 분들한테. 그렇죠. 근데 미국 애들은 그런 거 잘 안 쓰고 미국 애들이 손이 커서 그런가. 그렇죠. 근데 저는 5점 준 이유는 뭐 그냥 맨 처음에 뭐 미국 팬더 뭐 이렇게 좀 까는 얘기를 시작했지만 제가 누굽니까? 이제 빨갱이. 오랜만에 또 이빨 강창룡 미국 미국에서 또 이런 거 팬더 점수를 안 줄래야 안 줄 수가 없죠. 네 그렇죠. 네. 네. 하여튼 명불허전 기타였습니다. 네. 오이텔레. 네. 넥포켓도 딱 맞네요. 네. 아주 훌륭한 악기였고요. 자, 어쨌든 뭐 또 고객과 소통하는 네. 열심히 배우는 투데이 피규어의 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네. 강창용과 유정우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리뷰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